안녕하세요. 진천 상신초등학교 교사 이대섭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요. 구글 문서를 통해서 Choice Eliminator Lit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우리 학부모 상담 하잖아요. 학부모 상담을 할 때 편하게 상담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구글 들어가셔서 한번 문서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글에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로그인을 마치시고 오른쪽 상단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문서를 클릭해 보면은 왼쪽 상단에 문서의 종류가 나오게 돼요. 여기 보면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고요. 프리젠테이션 설문지가 있어요. 근데 학부모 상담을 잡으려면 설문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설문지를 클릭해 볼게요. 설문지 클릭해 보시면은 우리가 설문지에서 전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템플릿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 없음을 클릭하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없음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설문지의 제목이 뜨는데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학부모 상담 일정 하고 샘플이라고 제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한 분이 선택을 하시면 그 항목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학생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이 여기 첫 번째 단은 단답형 이제 질문을 넣고요. 학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필수를 체크해 주셔야 이 항목을 꼭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우리 일정을 잡아 볼 건데요. 두 번째는 상담을 원하는 일정을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맞네요. 여기 체크박스라고 써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객관식 질문이라고 해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옵션은 11월 1일 뭐 오전 9시라고 하고요. 뭐 1시간에 한 번씩 상담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 편의상 11월 1일 오전 10시 이렇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1일 오전 11시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 오전 12시면 오후 아닌가요? 오후 12시 이렇게 체크를 해서 4가지 체크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필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일반 설문지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건데 오른쪽에 점 3개에 보면은 부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 기능에 들어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폰과 호환 이 앱을 폼에서 바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초이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초이스라고 검색하면 초이스 일리미네이터 2, 초이스 일리미네이터 라이트, 초이스 리무벌 나오는데요. 우린 여기서 어떤 걸 쓸 거냐면 초이스 일리미네이터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초이스 일리미네이터 라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설치를 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눌러주시면 되겠죠? 계속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계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Choice Elementor Lite에서 내 계정, 구글 계정에 액세스하려고 합니다 해서 쭉 아래로 내려오셔서 허용을 눌러주시면 이제 설치가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Choice Eliminator Lite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X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름 무엇입니까? 아니고 상담을 원하는 일정을 체크해 주세요 라는 항목에 들어왔을 때 우측 상단에 보면 부가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클릭하면 제가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방금 설치한 Choice Eliminator Lite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Configure가 나오고 도움말이 나오는데 Configure가 확인한다는 뜻이니까요. Configure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Choice Eliminator Lite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겠습니다.
초이스 일리미네이터 라이트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뭐 테이크 노트에서 뭐를 읽어보라고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고 클로즈를 눌러서 항목을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초이스 일리미네이터 라이트에 워닝이 나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면 아래 상담을 원하는 일정을 체크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일리미네이터 초이스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제 빨간색 표시가 나오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이 체크를 하신 곳은 이제 지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표시하셨다고 해서 엘리메이터 라이트 프로그램에 X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제 보내기를 눌러볼 거예요. 보내기를 누르면 그래서 링크를 만들 수 있죠. 링크를 가운데 걸 눌러서 링크를 만드는데 너무 링크에 주소가 기니까 URL 단축을 한번 눌러주시고 복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제로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서 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죠. 학부모 상담 일정 샘플 나오고요. 학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미음이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상담을 원하는 일정을 9시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 제출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X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출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응답 하나가 들어오게 되죠. 응답 하나가 들어온 걸 일단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제가 아까 초록색 오전 9시로 체크를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혹시 다른 쪽 링크를 이용해서 한번 두 번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를 해보면은 또 나오죠. 이번에는 니은 SSS로 누르고 10시를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9시가 있었던 그 내용은 지금 사락 삭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출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응답이 기록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응답을 지금 두 개를 받았고요. 오전 9시와 오전 10시를 제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다시 눌러보면은 아까 9시하고 10시는 일정을 체크했기 때문에 없어졌고 11시하고 12시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DDDD로 누른 다음에 11시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응답 3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얘를 스프레드시트에서 열어보면은 편하게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보시면 학생들이 언제 일정에 체크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학생들 학부모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하는 것까지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이걸 돌이키면서 하시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학생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이대섭이었고요.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